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2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을 미리 받아놨는데 사운드가 괜찮아요. 아, 이게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좀 퀄리티도 뽑아야 되고 아니면은 왜 그런 있잖아요. 이제 학생인데 뭐 배우고 있는데 뭐 선생님 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뭐 제가 어디 작업해서 찔러보고도 싶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데모 퀄리티가 좀 많이 향상돼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마이크를 이것도 추천해 저것도 했을 때 일사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잖아요. 네네네. 뭐 뭐가 됐던 간에. 네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했을 때 진정한 일사의 짝이 아닌가. 아, 그러게. 그 아까 제가 마이크를 숨을 하면서 느낀 게 엔트리급에서 일사 소리 이렇게 담아주 이 체급을 다 땡겨서 받아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214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추천을 해줄 때 듀엣급 이상으로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214가 조금 아쉬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크가 하나 더 윗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트리급 20-30만 원대 뭐 좀 더 크게 봐서 한 40만 원 정도 때까지 214랑 붙여놓으면은 214가 자기 피지컬을 다 못 보여주니까 맞아요. 이게 아쉬웠는데 지금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 요렇게 조합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 유니버셜 오디오에 어떤 그 중저역대를 풍성하게 받아주는 이 따뜻한 느낌과 하이가 잘 강조되어 있는 214가 서로의 그 장점들을 잘 부스팅을 시켜주면서 맞아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저희가 녹음을 기본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저희가 이 실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해볼 거는 그 빈티지 프리앰프랑 네. 76 컴프레서를 켠 상태로 녹음하는 거 저희가 둘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기본을 미리 녹음을 해놨는데 네. 그 기본도 되게 사운드가 좋았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말씀 안 드려서 그걸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나온 볼트의 전 모델들이 전부 다 112dB 괜찮은 네, 괜찮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보통 이제 엔트리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100대 초중반 그죠 뭐 105 낮으면, 네, 뭐, 낮으면 뭐 102 좀 높으면은 105에서 뭐 108 한 이 정도까지 되는데 10을 넘어가지는 않죠 엔트리 네, 모델이 그쵸? 잘 근데 없죠. 근데 지금 볼트는 아예 그 10만원대 모델인 볼트 1도 112dB 그래서 지금 꽤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고조파 플러스 노이즈 요게 마이너스 103dB 전부 다 준수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그럼 바로 녹음을 진행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빈티지 프리앰프를 켜고 그 다음에 기타 GTR 76 컴프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냥 한번 톤이 변하는 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냥입니다. 네. 여기서 빈티지 프리앰프 한번 켜볼게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컴프를 보컬 컴프 오야 GTR 컴프 야 장난 이거 잠깐만 패스트 이거 바로바로 먹는 76의 원래 그 느낌 그대로죠. 와 이거 커버 끈 거 차이가 대박이다. 진짜 많이 나네. 컴프가 진짜 쫙 당겨주는구나. 그러면은 저기 둘 다 켜면요? 자 둘 다 켠 상태면 둘 다 꺼볼게요. 야 와, 이거는 차이 많이 난다. 기분 때문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좋겠다. 좋아요 녹음 받아볼게요. 녹음해 따뜻하지 말고 아니 치고 싶네. 좋네요 소리 진짜. 네 일단은 지금 기타 모드죠 GTR.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아주 기분이 쫙쫙 나는 그런 네. 사운드입니다. 어이구. 와 이거 어이구 어이구 되는 거 봐. 어이구 게인을 좀 낮춰야 네. 될 것 같아요. You're my little flower. 해볼까요? 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h.
the northern lights. My castle blink is sweeter.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와. 녹음했던 것 중에 실시간 모니터가 역대급으로 기분 좋아요. 아, 대박이다. 엔트리 모델에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 이거는 단순하게 엔트리라고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아니 이미 귀에 들리는 게 엔트리가 아니야. 가격만 엔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와 미쳤네. 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엔드에서 오는. 우리가 뭐 대부분 하이엔드라고 해봐야 막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닌 여기 우리 렉탐에서 하는 정도의 하이엔드 한 200만 원 이상급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200만 원 이상급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레코딩을 했을 때 아, 이 공간감 같은 게 이제 넓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볼트에서 공간감이 막 엄청 넓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수음력과 귀에 딱 들어오는 이 직관적인 어떤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힘 있고 좋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모니터를 해볼게요. 일단 그 기본 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를 프로세싱 좀 하실 건가요? 그냥 리버브만 걸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리버브만. 안 걸었어요. 네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tle blink sweeter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이게 기본 이게 아무것도 안 건 거 30만 원 뭐 물론 뭐 40만 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40만 원 네 아 이게 좋다. 자 이번에 컴프 다 자체 컴프들 들어간 거 기타는 기타 컴프 보컬은 보컬 컴프 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 my castle blink is sweeter nectar so divine baby the best part of my life 아니 와. 이거 반치가 아니에요? 40만원대 최강이다 이거 40만원에 이 가격에는 이 가격에 이게 최고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원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비교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자, 일단, 아니 컴프를 진짜 맛깔나게 잘 준 느낌으로 딱 들어갔네 노멀 기타 솔로 빈티지 야 214라 좋아 미쳤네 그 214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잘못 붙으면 네, 너무 날르기만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근데 밑에가 살아났죠 중저음을 얘가 딱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데 사운드가 보컬 일단 빈티지부터요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어 후끈한 거 봐 너무 좋은데? 그냥 가성이잖아요 이거 심지어 Only for an hour 기본도 the 좋아 The northern lights My castle blink is 이게 야 이게 뭐야 와 이거는 지금 좋다 진짜 와 미쳤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100만원 언더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마이크로 최강 조합인 것 같아요 276과 214 저는 이게 요 느낌으로 크게 나오면 사고 싶어 기기 변경 아, 이 느낌으로 크게 나오면서 다이나믹 레인지랑 이런 것들 조금 업그레이드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저 76 컴프가 너무 감동이 있네 우리 왜 그런 버튼들이 있잖아요. 다른 타사의 뭐 에어 버튼이라든가 그러니까. 막 이런 딱 눌렀을 때 딱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있는데 얘는 그게 뭔가 진짜 빈티지 성향을 조금이라도 취향인 분들은 이거 눌렀을 때 이 감흥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보컬을
보컬도 보컬인데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하는 분들은 와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와 너 되게 좋은 마이크랑 좋은 저거 쓰나 보다. 아니야 얼마짜린데 40만원짜리야 이번에 그 볼트 아, 그 버즈베스 리뷰한 거? 나도 사야겠다. 뭔데 이거? 이거 뭐 한 거야 너 지금? 아 약간 근데 이거 약 진짜 좀 최근 기억 중에 가장 충격적이다.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저는 사실 그 디자인만 보고 제가 이제 물건을 낙점해 놨었잖아요. 약간 들어보니까 현혹된다 이거. 이거는 왜냐하면 그 파괴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도 보내줬을 때 퀄리티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집에 있어 지금. 근데 뭐 집에도 항상 기타가 좀 구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녹음도 좀 해야 되고 보컬도 해야 돼. 근데 이걸로 보내주면 별 문제가 탈이 없어. 네, 이거 ESR로 보내면은 뭐 스튜디오에서 각 잡고 해서 보낸 거에 막 엄청나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음이 뜨끈하게 잘 나오니까 하이즈가 좋은 이런 유의 마이크들과 꼭 214가 아니더라도 하이 쪽이 잘 살아있는 그런 마이크들하고 궁합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00만원 언더에선 최강 조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4를 버즈에서 판매하지 않아. 진짜 너무 우리가 214에 대해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안 팔면서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거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 그때 414 리뷰도 했었잖아요. 414는 팔면서 214는 안 파나? 이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214를 왜 안 파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기서 팔았으면 진짜 벌써 엄청 많이 팔았겠다. 들어왔나? 안 팔아? 없죠. 아, 야, 판다. 어? 들어왔어요? 파네. 아, 이제 들어왔군요. 버즈에서 드디어 파네. 들어왔군요. C14 파네. 50만원이네. 여러분 그 214랑 딱 100만원 맞추셔가지고 90, 90이네 이렇게 하면 요거 사시고 나머지 뭐 케이블 좀 사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면 이 조합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남은 10만 원에다가 돈 조금 더 보태갖고 뭐 헤드폰 하나 이렇게 뭐 해서 하시면은 뭐 크게 충분하겠네요. 뭐, 네, 뭐 좋은 뭐 스피커를 놓고 크게 들을 공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되게 놀라운 퀄리티의 사운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빼볼게요. 그 76 컴프레서가 없는 버전, 기본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본기만 갖고 가는데 어쨌든 다이나믹 레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 중에 두 번째 옵션 없이 첫 번째 옵션만의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볼트 2 가격은 대신에 확 낮아집니다. 15만 원이 그죠. 내려가니까 24만 9천 원이니까 가격대 자체가 이건 진짜 엔트리. 오늘 거는 사실 완전 엔트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가에서 중가로 넘어가는 딱 중저가 포인트였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아예 제대로 엔트리 가격대에서 24만 9천 원에서 저거 차포 떼고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14의 진정한 짝이 나타났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